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름과 친구를 삼으려고 이 더위와 햇빛이 주는 의미를 하루에 한 번씩 되새겨보곤 합니다. 스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법화림의 도반들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안부 인사 올립니다. 지난번 메일에 직접 몇자 꺼져인 것은 그냥 도반님들만 읽으실 거라 여기고 너무 마음 편하게 스내려간 메일이었는데 스님께서 법회 때 그걸 읽어주셔서 지나 민망했는지 지금도 다시 듣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가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 숭산 스님의 아주 귀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에서 접했습니다. 숭산 스님 말씀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는 가히 세계적이며 독보적인 가치로 우뚝 서 있는 부처님의 최상승의 가르침이라는 맥락의 말씀을 인상 깊게 잘 듣고 새겼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맥이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으며 선의 맥을 온전히 이어오며 그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불교가 바로 한국의 선불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한 해탈의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듣던 중 반야심경 강의에서 스님께서 소승의 아라한이 아닌 대승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불자들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아라한과 성불한다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막연한 느낌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질문을 올리는 건가 싶어서 이것도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 또 질책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이 답인 듯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향한 귀의심과 감사함은 스님께서 저를 타박하시더라도 매일매일 새삼스레 밀려오곤 합니다.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또한 모두가 스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스님 모쪼록 행복한 7월을 보내시고요. 스님과 법화림의 아름다운 도반님들 또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써진 편지는 참 드문에 호안 보살님이 보내셨어요. 여러 번 이것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부처님께서 소승법, 대승법, 또 법화경의 일불승법, 또 초전 법년 이전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정각도량에서 있었다고 하는 화엄법회의 기록인 화엄경, 이게 이제 불교 전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된 가르침을 불교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둠 속에 이 세계가 있을 때 처음에 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하자 그때 제일 먼저 비치는 것은 설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바로 이것이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정수, 가장 높은 부분, 이것을 화엄경이 세상에 동이 트기도 전에, 세상에는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높으니까 바다 저쪽에서 이 빛이 거기만 비추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르면 맨 먼저 낮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바닷가부터 조금 더 높은 지대, 아주 높은 지대 이렇게 이제 해가 비치잖아요. 이게 소승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온 세상에 한꺼번에 다 비친다고,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모든 것, 소승 대승 일불승, 이것을 다 망라한 것이 법화경이고, 그리고 이것의 가장 높은 부분, 그거를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드러낸 것인 거고, 화엄경과 법화경은 처음과 끝으로서 서로 대를 이루면서 완벽한 불법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지 않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소승법만 아는 사람은 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해봤더니 얼마나 좋냐, 이게 진짜 진짜 불교다,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승의 법을 이야기하면 너무 그건 황당하고 엉뚱한 얘기라고 느껴져요. 우리 소승법을 배우면 너무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법하고도 다르죠. 그 이것이 정법이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뭐 이런 확신을 갖게 충분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승불교를 누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게 황당하게 느껴진다고. 누구든지 다 자기 생사고요, 자기 수행으로 자기가 아라한이 돼서 벗어나야지. 무슨 다른 사람까지 다 책임지고 이 세상 중생들이 다 거기를 해야 내가 거기 이르겠다는 원인,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대승법을 접했다고 해도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덕산선사가 금강경 통달했다고 자기가 이제 불법을 정말 다 알았고 그걸 누구에게도 강사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방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단박에 깨쳐가지고 바로 불지에 이른다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전혀 불법을 모르는 자들의 망발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 타도하겠다고 금강경 치고와 남쪽으로 떠난 그런 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대승법만 또 다로 알면. 그래서 이제 최상승의 법문으로 혹은 일불승의 법문으로 나가려면 법화경을 이해해야 하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조차 넘어서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이신 소식을 깨달아야 된다고. 덕산선사가 용담 스님이 밤에 등불을 건네주다가 갑자기 훅 불어버리는 순간에 깨달은 그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이건 디지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벌어져 가는 것은 시간 속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고. 다 사실은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고 해나가자면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펼쳐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그 깨달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그곳에 딱 이르는 진입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그 순간은 찰나적이라고. 이건 전혀 시간이나 과정이 없어요. 디지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최상승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아날로그적으로 뭘 이해하고 따지고 믿고 뭐 이렇게만 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그걸 체험해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승, 대승, 일불승 혹은 최상승, 이 법의 차제, 이것을 확연하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최상승의 길에서 자기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들어가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거기에 너무 큰 확신이 들고 환희심이 느껴지고 막 하면 그보다 높은 법으로 잘 나가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법집이 되고 법에 대한 집착, 그게 장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저산 꼭대기에 이르자면 이렇게 더 높이 더 높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부처님이 그 길을 드러내기 전에 해가 저 바다 뒤편에서 떠가지고 산봉우리를 비추듯이 그 가장 높은 봉우리가 단박에 드러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 화엄경, 법화경 이런 가르침조차 넘어선 부처님 연꽃 들어보이고 저기 거사님이 졸려서 꾸벅꾸벅하고 앞에 보살님이 재밌어서 미소 짓고 뭐 이런 것이 그대로 법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팔만대장경 안에 소승법, 대승법, 일불승법, 또 선어록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완전한 불교예요. 우리 불교를 통불교라고 한다고, 통불교. 모든 불교가 다 하나로 만난 회통의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오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걸 접할 수 있고 또 그걸 다 보자면 한 생이 걸려도 안 될 텐데 선을 통해서 그 안목을 단박에 얻어가지고 그게 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꿰뚫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만났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길로 바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경전으로 혹은 그런 경전의 강설로 책으로 불교를 접하다 보면 그런 회의가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이 아나파나사티 이 수식관법을 설하신 경전에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이 법을 통해서 거기 이르렀고 대념처경이로구나.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다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고 해놓으셨는데 또 반야심경 보면 이것이 무상주고 무등등주고 이 반야바라밀다주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어떤 진언이며 보살의 서원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불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전 보면 그 경이 최상의 경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두말하시지 않는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그러셨나 납득이 안 가죠. 이게 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편설이기 때문에. 방편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갈 때는 얼른 그걸 놓아버려야 된다고. 물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가듯이 제 걸음으로. 그러니까 라는 소승의 수행의 과위 중에 가장 높은 것이죠.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 이 네 과위가 있잖아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무아를 깨달아서 더 이상 생사에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난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자기 열반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건 소승 열반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사를 도와주려면 생사의 길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갈 마음을 원력을 일으켜야 한다고. 이게 바로 대승의 보살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의 보살도를 나아갈 때는 소승의 아라한 이것이 구경이다. 여기가 우리 수행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버려야 대승으로 최상승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 경전들 보면 부처님이 끝도 없이 아라한들을 실책하고 아직 다가 아니라고 더 나아갈 길이 있다고 보살도로 회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계속 아라한들이 꾸짖음을 당해요. 이 아라한은 소승법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룬 자이고 부처님과 똑같은 자이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진짜 부처님하고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열의시포 중에 하나가 응공이잖아요. 공양받으실 만한 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인과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받는 것은 빚이 돼요. 내가 언젠가 갚아야 된다고. 근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업을 짓지도 않고 과거의 죄업은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미래생이 없으니까 내가 빚질 일 혹은 빚 갚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양 받을 만한 이제는 공양 받아도 빚지지 않는 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아라한인 것은 맞다고 해도 아라한들이 다 부처님은 아닌 거예요. 불세존 이건 부처님한테 붙일 이름이지 아라한들이 다 성불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라한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 가지
명호 중에서 아라한드라고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은 응공, 아라한, 이거 하나뿐인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그렇지만 아라한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이름은 아라한들한테 다 붙일 수가 없다고.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자도 아니고 천상 인간의 스승이 될 수도 없고 제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해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 일을 다 아는 자도 아니고 자기 마음과 세상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더 닦아 나가야죠. 어떻게 닦아 나가는가? 대승의 길로 가야 돼요. 만약 정말 빨리 단박에 도노입도 하려면은 최상승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인사하는 게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의 궁극의 목적이 성불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라한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진 않잖아요. 다 아라한이 돼가지고 이제 공양 받을 자가 돼서 사람들 공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럼 누가 공양 올려요? 다 아라한 돼버렸으면 그걸로 끝이면 누가 또 다른 중생은 제도예요. 근데 성불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잖아요. 아라한, 보살, 모든 또 소승, 대승의 수행자들을 다 이끌어서 결국은 성불의 길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종교지 아라한의 종교는 아니에요. 이런 얼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불교를 접하고 법문을 듣고 또 그러면서 미혹한 부분이나 회의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지 편지인지 영자보살님 그런 오후 시간에 보죠. 또 다른 질문 있으셔도 오후에 해주세요. 방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이루려면 바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 치료하려면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병인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듯이 그리고 그런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바른 치료법이 있어야 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그 방법을 알고 거기에 준비하고 또 자기 기량을 갖추고 또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성취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생의 목적, 이 존재계의 목적 이거 하나면 끝이라고. 근데 세상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운 목표가 있으면 거기 이르는 길을 찾게 되고 바른 방법을 찾아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보다 더 근원적으로 선의에 자비심에 기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또 이제 깨달음을 이룬 높은 스승이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저 사람 소개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방법 거짓말 이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 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서 목적만 얻으면 된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의나 불공정 피해 뭐 이런 게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말 지혜로워져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그 방편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방편은 정말 지혜롭게 다뤄야지 그냥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번 해봐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방편은 언제나 이게 통용된다고. 인과를 꿰뚫은 대지혜를 이룬 분의 마음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화두를 들면 돼요. 살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말 내가 사실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건 화두 드는 거예요. 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뭐가 이런 문제를 지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이렇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답을 얼른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방편을 아무거나 갖다 써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면 안에서 방편이 나와요. 무엇인가 그렇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업을 할 때든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을 처리할 때든 아니면 내 목숨이 달린 일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든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언제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정말 방편이 나온다고. 나중에 놀라게 돼요. 아, 이걸 어떻게 내가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게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인과대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본성이 한 일이에요. 그걸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포크레인으로 이 벽 위에다가 그 난간 같은 데 위에다가 돌을 이제 이렇게 놓는데 이게 완전히 네모진 돌이 아니어가지고 그걸 다루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비탈이라. 그래서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포크레인으로 내려가지고 확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서 놨는데 제 위치에 딱 놔진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게 웃을 정도로 그게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여기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고 그걸 알아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그렇게 고심하다 보면 그냥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을 해가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문 손 들고 해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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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게 지금 그러면 이 마음은 왜 일어나는 거지? 왜 일어나는 거지? 이러고 자꾸만 창조를 하게 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두는 이 목표가 그냥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알아차리고 계속 왜 이러지? 지금 탐심인가? 진심인가? 치심인가? 이런 거는 자꾸 체크를 하는데 네. 화두는 안 돼요. 네. 네네.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원래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빨려경에 보면 사띠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 사띠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 소승의 법문에서 쭉 살아셨는데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리고 이 삼법인을 깨달아야만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설하신 것이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삶과 죽음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거할 방법도 부처님이 발견하신 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죠. 이게 다 이대로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온통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들이 파생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이 몸소 증험해 보이신 여덟 가지, 팔 정도라는 거예요. 그 팔 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이에요. 여기서 정념을 이제 범어로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념을 우리말로 바른 마음 챙김 혹은 바른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그 본질을 잘 드러낸 번역이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보면 돼요. 바른 알아차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번역은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다 자기 마음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업의 작용을 받으면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84,000 번뇌를 일으키고 계속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번뇌고 괴로움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계속 망동하다가 그게 멈추면 깜깜해져 버려요. 깜깜해지는 것을 무기 혹은 게으름, 해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는 그 헛짓 이게 두 가지인데 쓸데없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일 혹은 산란함 이것 아니면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이 있는 거 무기, 혼침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 극단에서 마음을 바르게 잘 챙겨가는 거 이것이 정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침과 산란, 방일과 해태 사이에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로 잘 챙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챙긴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알아차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알아차리는 것만이 한쪽 극단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막 마음이 가만 멈추려고도 안 멈춰지고 온갖 망동을 하는데 그것도 아, 내 마음이 이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점점 그 움직임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고요하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요해지는 것이 그냥 고요해지면 이건 무기인데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이제 고요해져 들어가면 그게 바른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정.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다른 앞에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정말 그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이고 정정은 결과적으로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정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이 바로
정념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알아차림만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정이라는 말이에요. 정정에만 들어가면 그냥 열반을 증득하게 돼. 깨달음이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아차림이 소승 수행에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남방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통제할 수 없이 계속 혼침과 산란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것을 어떻게 끊느냐, 그 방법으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그냥 보기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찰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다 결국은 사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에서 보고 해서 불자라면 수행은 최소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 마음을 그냥 흘러가게 방일하게 혹은 해태에 빠지게 놔두지 않고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잘 알아차리고 있는 거, 그런 그 정도는 알아요, 불자들이 되게.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쉬워요.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막 망념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 망념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연한 느낌. 마치 강물이 노도처럼 막 흘려가도 내가 휩쓸려지지 가지만 않으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거나 죽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강둑에 앉아 좀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어지럽고 정신없을 뿐이지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망념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나에게 초연함을 주고 나중에는 이 망념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해보면 아 이게 금방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정말 좋은 상태, 선정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처음부터 정각을 성취하시자마자 대중들한테 이렇게 들어보인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고 과정도 없이 가장 높은 경지에 바로 들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근기가 다 아니었으니까 쉬운 방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승 법문을 설하시고 소승법의 수행으로 이제 가르친 알아차림의 수행이 사념처 관인 거예요. 뭘 알아차리는가? 그 알아차리는 대상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신, 수, 심, 법. 우선 자기 몸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어디를 긁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구나.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몸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계속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이. 아, 어디가 좀 결리는구나. 아, 이 부분은 그냥 먹먹하구나. 이 부분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수를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사념이 어떤 때는 뭐 충동이나 의도 혹은 감정 이런 게 계속 흘러가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마음 알아차림이에요. 심. 마지막으로 법은 부처님에게서 법문들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이 법을 잘 관하는 거, 그걸 관하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바르게 통찰해 보는 거, 이게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또 그냥 존재로 이렇게 드러난 거 밖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 연기의 법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걸 잘 보기만 해도 거기서 이 연기법 이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밖에 존재하는 사물 이것을 잘 보는 거, 이것도 법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든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사물을 관하는 것이든 그걸 잘 보는 거, 이것이 법 알아차림이에요.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잘 알아차리다 보면
이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실제가 아니고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착각할 때는 고통만 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삼법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 윤회하고 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승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법에서 이렇게 간명하게 또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시작할 수 있고 해보면 또 금방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쉬워요. 누구든지 다 그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자기 호흡을 관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져야 죽지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다고. 태어나자마자 숨부터 쉬어야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쉰다 그럼 죽은 애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어가기가 쉬워. 호흡은 계속 되니까 일단 이게 습관이 되기만 하면 호흡이 계속 되는데 거기에다 그냥 관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니까 되게 쉽다고. 되게 쉬우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선정에 바른 선정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바른 깨달음 이게 소승의 열반이고 소승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거기 이르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운 불교를 부처님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승의 열반은 구경 열반이 아니고 결국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그 열반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대승법을 설하신 거고 대승법에서는 누구든 다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부를 향해 나아갈 때는 생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끊으려고만 하지 않고 안 태어나려고 하고 다음 생이 없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수행하지 말고 내가 중생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게 다 공하고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지만 이 꿈속에 뛰어들어서 꿈속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 이 괴로움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대한 수행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보살도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이 생사하는 것은 업에 이끌려서 무명 때문에 이 생사에 끌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중생의 윤회와는 다른 거예요. 보통 중생의 윤회는 분단생사라고 해요. 분단생사. 누구든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그 부분만큼의 업보를 받는 그런 생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분단, 분은 부분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고 단은 종류, 자기가 지은 것이 이런가 저런가 그 갈래에 따라서 다른 과보를 받으면서 계속 생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일부러 생사를 받는 것은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생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변혁생사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생사에 자제한 그런 중생의 교화행이지 업에 이끌려가지고 생사에 끌려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수행을 해나가라는 것이 대승 불교예요. 이 대승 불교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가르친 것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렇게 이제 꿈속의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계속 중생을 도우면서 중생에게 베풀고 또 이 생사의 괴로움을 잘 참고 인욕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서 거기 벗어나지 않게 잘 실천해 가고 그 다음에 이 결국은 성불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나아가고 정진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그게 본래 고요한 그 상태를 놓치지 않고 그냥 이 생사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또 중생을 건지라는 거 선정 그리고 이제 언제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것이 꿈인 줄 알고 덧없는 줄 알고 또 여기에 속아서 그냥 이 속에서 뭔가를 획책하고 끌려가고 하면 이것은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실천해 가려고 이게 다 함께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길이니까
지금 우리 백팔 바라승아제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새겨가지고 그렇게 끝없는 생사의 길을 가더라도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살이 되어서 다른 중생을 도우면서 건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바라밀의 수행은 조금 더 어려워. 소승의 수행보다 더 훨씬 스케일이 크고 높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언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배워서 우리가 항상 닦아 실천해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사람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뭐라도 수행을 해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나 괴로움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른 권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그 호흡 관법 같은 소승의 수행 사념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근기가 되면 이 생사가 다 괴롭지만 다른 중생을 건지겠다는 큰 원력으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보살도로 가는 거 이것도 벅찬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르침 일불승이나 최상승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로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것이 부처님 연코 들어보신 것과 같은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딱 들면은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단박에 자기 본래 마음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일들은 그냥 무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라밀 행을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바라밀 행이 되고 또 알아차림 이 수행도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호흡 화두만 들면 화두 속에 알아차림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챙기고 또 이제 화두로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목과 화두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되는 거죠. 또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도 아픔에 그냥 끄달리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알아차림은 그 속에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내 본성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인가가 이 몸에 아픈 것도 느끼고 무슨 생각도 하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화두만 들면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깨달아.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다른 것은 다 이제 결국은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부처님이 설하신 거지만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아 이거 내가 깨달으려고 화두 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그 분상에서 보면은 그 화두 드는 순간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부처님 마음 자리에.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대오선을 하면 안 돼. 대오선 기다릴 때 깨달을로 아 이 화두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깨쳐야지 이 화두를 들면 언젠가 깨치겠지. 그러니까 이 화두를 막 이렇게 이어나가야지 며칠 동안 3일 동안 최소한 이어져야 깨친다더라 막 이렇게 그렇게 깨달을 걸 예상하고 화두를 들면 벌써 이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화두는 그냥 화두뿐이어야 돼. 앞뒤가 다 끊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경지가 나타나고 깨달으면 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진짜 이제 화두가 된 것이고 화두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정말 큰 장애가 이걸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화두를 그리고 이거 이 수단을 잘 지켜가면 나중에 어떤 목표가 나타나리라고 이걸 방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화두 들 때는 그냥 화두만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앞뒤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냥 이게 뭘까? 이게 진짜 순수하게 그냥 궁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길래 이렇게 할까?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생각이 그냥 일어나게 하,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두를 짓는다, 화두를 또 막 끌고 간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다 이런 생각도 붙일 필요 없어요. 이거 알아차림이 먼저 일어나야 화두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두를 들으면 그냥 이게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빠르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고 뭐 이 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목적지니까. 그런 것처럼 다 없이 그냥 화두만 드는 거, 이것이 이제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이걸 다른 말로 경절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건 다 과정이 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가지만 이건 팍 그냥 단번에 도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냥 바로 내가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그리고 완전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하라고 하면 그게 아 좋다고 생각하고 아 나도 그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화두라고. 어떻게가 없어. 무조건 그냥 들어야 정말 제대로 하는 거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이미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라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것이 화두선이고 최상승선이라는 말이에요. 경절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잡다한 것이 들러붙지 않게 하고 해서 그냥 한 번이라도 화두를 제대로 드는 거. 그렇게 이제 딱 들어보면 여기에 시간도 없고 뭐 과정이나 점차도 없고 바로 그 화두 드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게 바로 초발심이 변정각이고 뭐 그렇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해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되면 우선 마음 챙김이라도 해보려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라도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다 이제 이먹고 해보려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가도 돼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화두를 하루에 천 번씩 만 번씩 계속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정말 안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 진이가 돈발해가지고 그 끝에 바로 확철대오 하기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화두가 단박에 깨쳐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 노력의 과정 이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수하고 해나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나가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어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 인과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살아신 거기 때문에 화두 들면 누구든지 다 견성성불한다. 차제를 뛰어넘어서 도노입도 한다. 막 그렇게 부처님이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다 인과를 벗어난 일이 아니고 다 누구든지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 믿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이번 생에 안 나타난다든지 혹은 10년 안에 뭐 1년 안에 안 나타난다든지 그래도 하나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그게 정말 해본 사람은 해본 그 순간에 자기가 느끼거든요. 이게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바른 것인지, 이게 얼마나 나를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이건가 저건가고 막 비교하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지 말고 여기 딱 믿음이 간다면 그냥 아무것도 못 얻어도 내가 그 목표에 전 막 수많은 생을 앞으로 허비하고 거의 못 이룬다고 해도 난 이걸 할 뿐이다 이런 확신이 설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최상승의 근기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돼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화두를 받을 적에는 스님을 찾아뵙고 그러면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부사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까 그 숭산 스님 법문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선불교의 그 법맥이 살아 전해오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만 해도 그렇게 흘러오던 전통이 끊어져서 지금은 화두선을 제대로 가르칠 스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간화산의 종장들이 계시니까 그런 명한 종사를 찾아가서 화두를 받아도 아주 좋아요. 근데 아까 이목구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목구는 모든 화두가 결국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인가의 그 이것이에요.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눈을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는 듣고 또 머리로 생각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나 어떤 의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몸뚱아리 항상 끌고 다니면서 평생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뭐 그런 놈이거든요. 그걸 그냥 생각해보면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뭐길래 이게 어디 꼭 눈에 있다고도 할수 없고 눈 안에 어디 들어앉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눈 밖에 있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런데 이 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놈이 참 신기하잖아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해도 돼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 이제 그 간절하게 정말 좋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화두를 받는다기보다는 나에게 그 본분사를 그분이 물어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로나면 그렇게 돼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런 스승이 반드시 나타나요. 예? 몰라요. 한 번씩 제가 독참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래저래 불사 때문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여기 초하루뷔페 끝나고도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독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강산방에 선대위 법회가 없어져서 봉화에서 유마회 법회랑 또 이제 청년회 법회 뭐 이렇게 저렇게 법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그런 독참의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초하루 때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독참까지 하기는 버거울 것 같은데 그 전후로 하루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와서 그 독참을 신청하든지 그 다음 날까지 있으면서 법회 끝나고 나서 신청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간을 내볼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럼 영자보살님 편지를 읽고 마치게요. 해탈원 건립 진척 과정과 유마회는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하던 차에 언니가 시골이라고 전화를 해와서 옆집 블루베리가 좋으니 사라고 한 곽이 만 원인데 몇개살 거냐고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에게 맡겼던 일감이 끊겨서 시골에 토요일 날 왔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날 바로 가지고 올라와서 조카에게 배달받고 핑곗거리가 생겨서 자력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맛있는 블루베리 선물로 주고 싶다고, 보살님께 전화하고 싶었다고. 그랬더니 바로 응수를 해와 지나는 말로 오라고 했더니 바로 해광거사님과 자력쟁 보살님이 저녁 와서 저녁 먹었냐고 물었더니 먹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차니 시원찮아 밥을 못 줬습니다.
소식지 글을 써달라고, 8월 초까지 써주면 좋겠다고 글감을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초하루 날 지리 시간에 하셨던 얘기, 평생 못 배운 것 때문에 지녔던 장애가 뚝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 먼저 꿈꾼 얘기를 하셨어요.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보살님 언제 교도소에 나왔냐고 물어봤대요. 그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교도소에 나왔냐고 꿈속에서 막 그렇게 물었을까. 마음이 무거우셨던가 봐요. 아침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몽을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속박 속에서 살고 있다. 근데 보살님이 그 감옥에서 나오신 것 같아서 이제 보살님 교도소에서 왜 나왔냐고 물어본 모양이라고. 그 보살님이 평생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나는 못 배웠다 그런 어떤 자괴감의 감옥 이런 데 갇혀 있었고, 그 나는 바느질이나 하고 남의 옷이나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불교를 어떻게 배우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나는 그런 건 인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자기 규정의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보살님이 수행해서 지난번에 공안에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글로 써보라고 자력정 보살님이 소식지에 싣겠다고 하신 모양이네. 그래서 속마음은 아니면서 이번에는 안 쓸 거라고 했죠. 튕기셨네요. 속으로는 쓰고 싶은데 우쭈쭈 한 번 더 권해주는 센스에 용산 부처님 이사하시는 얘기, 남편 환갑 즈음에서 아들이 밥이라도 먹으라고 준 돈, 부처님 모셔오는 인연 때 차비라고 보탠 얘기를 흘리듯 하면서 용산 부처님은 날 맞아주실 때 눈웃음으로 날 반겨주셨다고, 자력경 보살님을 반겨주셨다고 했어요? 아, 보살님을? 자력정 보살님은 부처님께서 반겨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자 보살님은 그러시고 남았을 거예요. 아이고고고, 눈웃음 칭찬에 반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눈웃음을 지어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런 말 같네요. 부사님 바느질 하듯이 글이 막 나가버려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깔아주었으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소식지에 실을 글인가 봐요. 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30대. 어느 자리에선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아들을 둘 낳은 것이며 그 다음은 불교라는 종교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우리 부부는 공부하고 연이 없었지만 아들 둘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게 처음부터 저희들 원이었습니다. 큰애는 낳은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시골 부모님께 맡겨 키웠기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마음에 빚이 많은 아이였지만 고모들이 잘 도와주어서 기초가 잘 다져지고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열심히 부처님들 찾아다니며 기도한 엄마를 낯이 나게 해주었죠. 문제는 둘째,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광고를 잘 따르는 건 좋은데 공부하고는 너무 담을 쌓은 건 부모의 힘을 빼는 일인데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게 전부인 때라 어찌 다른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의 바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능시험만 잘 봐지기를 기대할 뿐
일념으로 기대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현실은 대학 어느 곳에도 오라는 곳은 없고 마지막이라고 다시 재수 삼수하기로 애 아빠가 애를 설득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목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회원으로 백양사를 가는 날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동네 창신동 창신약국 앞에 스님 두 분이 나타나셨는데 곧장 가면 동쪽으로 갈 것 같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애가 유치원생쯤 되는 모습으로 나이 드신 스님 목을 감싸며 안겼습니다. 걸망은 깨끗했지만 낡은 스님 옷을 걸친 스님께서 걸망에서 뭘 꺼내 주시길래 보니까 뭐 먹을 거려나 했더니 내 팔뚝만한 숫덩이를 주시는 겁니다. 꿈인지 간절함인지 태몽처럼 잊히지 않는 게 그 스님이 누굴까? 아무튼 그렇게 신령스러운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저한테 또 해몽해 달라는 말씀이 말하자면 아들 둘을 낳았지만 태몽도 애의 아빠가 꿔줬는데 작은 애가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번 꽂히면 무대포인 성격도 작용해 10여 년 참으로 열심히 다니던 기도터, 도선사를 슬슬 마음에서부터 떠나오고 있었지만 친구와 주변인들은 얼마나 좋다고 끌어들여서 혼자 나오기도 뭐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얼굴 없는 나라고 그리 뻔뻔한 성격은 못되니 걱정이 많이 늘었지만 길성사 의료 법회를 접하고는 내 안에 있던 지적 허영심이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다른 절하고 인연 쌓는 일에 거부감을 가진 남편, 24시간 내내 같이 일하고 자고 먹고 코흡이고 방귀 소리도 같이 하는 공간 속에서도 숨길 수 있었던 지적 호기심,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줄까봐 침묵은 무식을 커버하는 도구로 알고 옆 사람 따라다니기만 잘하면 중간은 가니까 누가 보래도 눈치는 99단쯤 되니까 눈치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돈을 세워준다 한들 내 것은 아니니 팔만 아플 뿐 애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테스트 매달린 덕으로 허락을 받긴 했는데 후는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밝히는 건 엄마로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눈치로는 잘 알기 어렵네요. 저는 내가 상급학교에 가련다 마음에 드는 것이 나를 계속 깨우고 있었지만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용기를 낼 수가 없을 때 용산의 금강선빵이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면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던 건 내게 찾아온 행운이었죠. 선빵에 가는 날은 아침 일찍 대중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부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 6호선 지하철 8정거장 지하철 배차 시간 7분 참선법회 날은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 번 찰밥을 지었고 금강경 강의가 있을 적엔 가기 전과 끝나고 일을 해야 해서 아침은 목욕 가느라 못 먹고 점심은 선빵에 2시까지 도착해야 하니 먹고 가면 혹시 졸릴까봐 1시 20분에는 집을 나서야 하니까 계단을 뛰어내린다 해도 잘못하면 차 한 번 놓치면 그래도 지각 한 번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예뻤으면 스님 강의 마치시는 날 감인보살님이 준비해둔 꽃다발을 스님께 드리는 역할을 제게 맡겨주셨을까요? 미리 알고 간 것처럼 무봉선사님이 생전에 입으셨던 베이지색 라운드 티를 속에 입고 간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라고 그때부터 착각의 병이 도졌습니다. 나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코로나19라는 괴물의 등장과 사회시도청의 죽음이 몰고 온 후유증 탓인지 몸속이 어지러지랍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용산 부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묻고 싶지만 이사를 어디로 하셨는지 몰라 지난 음력 5월 초하루 날 왜 스님께서는 제 꿈속에서 부산 교도소 언제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주셨나요? 스님께서는 보살들 꿈에 간 적이 없다시지만 우리들의 간절함이 그런 꿈을 만들어낸 건지 아무튼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번 글은 너무 횡설수설해서 실어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평안하기를 빌 뿐. 이거 질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제 답도 다만 모두가 평안하기를 빌 뿐이에요. 부사님 글을 항상 단숨에 쓰시나 봐요. 금방 이렇게 막 몇 장을 써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처음에 쓸 때는 다시는 안 고칠 것처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놓고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잘 다듬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고쳐보면 글 잘 쓰는 재주가 막 늘어요. 자기가 썼던 글도 고쳐보고 다른 사람이 쓴 글도 고쳐보면 그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가 점점 이렇게 속으로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앞으로 쓴 글을 이거 다른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이해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걸 생각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걸 뜻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고쳐봐요. 몇 번.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세 번만 고쳐보면 정말 좋은 글이 되고 소시지에 실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이대로 이제 내도 아마 자립증 보살님이 잘 고쳐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남이 고치는 것보다 자기가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고치는 건 어떤 때는 지겹고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쓰는 순간에는 도취돼가지고 아 글이 이렇게 잘 되네 뭐 이렇게 하고 썼는데 나중에 보면 뭐에 이런 걸 글이라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참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보기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좋은 글이 될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면 그때 이제 글 솜씨가 많이 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렇게 글 솜씨를 타고 났어요. 하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야지 전생부터 많이 해봤어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제일 성공적인 작가가 황석영 씨였잖아요. 근데 황석영 씨가 어디다가 글에 대해서 이렇게 쓴 짧은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황석영이 뭐 어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문과를 나온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문학이 무엇인지 소설이 뭔지 이런 것 뭐 그런 거 기초도 없이 막 그렇게 글을 쓴다고 누가 공격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흥수하느라고 뭐라고 한마디 썼냐면 나는 소설이 뭔지 걔 좆도 모른다. 그게 얼마나 통쾌한 말이에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말 같아. 그래도 일단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지 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난 소설이 뭔지 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설을 무시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어서 보살님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해주고 보살님의 그 아름다운 일생과 또 수행의 그 결과 이런 거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테니까 한번 그렇게 글 고치는 작업을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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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런 보살님의 안목으로 그래도 이제 글은 다른 사람 수준을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고. 말도 듣는 사람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겠다 싶으면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알람 말고 말람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 거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옆에 간장 놔두고 싱거우면 간장 처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또 영자 보살님 덕분에 많이 재밌게 웃었죠? 예. 가서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예. 앞으로 봉화에서 하는 뭐 모임 같은 것도 많아질 것 같아요. 봉화도 한번 놔보시고, 거기서는 또 며칠이라도 쉬어가시고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다녀갈 수 있는 도량이니까 잘 이용하시고 하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히 돌아가세요. 네. 예.